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수상소감을 말하려니까 되게 떨리네요. 네, 저는 어쩌다 마주친 그대에서 이순애라는 역할을 맡은 서지혜입니다. 진짜. 항상 연말마다 시상식 보면서 내가 저기에 나갈 수 있을까?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좀, 뭔가 되게 말도 안 되는 꿈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올해 뭔가 제가 여기 위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그 배터리처럼 약간 지금 거의 전동배? 신동배? 이된것 같은데. 네. 우선, 드라마로 상을 받으니까 역시 아무래도 가장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이제 만들게 해주신 이제 아크미디어 제작사와 그리고 사랑하는 강수영 감독님, 이용희 감독님, 그리고 백소연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같이 했던 A팀, B팀 감독님들, 모든 기술 감독님들과 진짜 스태프분들이 한분한분다 기억날 만큼 정말 좋은 촬영장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따뜻했고, 저희가 5월이라는 계절을 거의 폭염부터 한파까지 진짜 힘들게 촬영을 했는데, 모든 현장에 계신 스태프분들 한분한 분이 그렇게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열심히 그 역할을 100% 성실하게 해주시는 그런 복받은 환경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저도 그분들을 보면서 아, 나도 배우로서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그게 원동력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해준 모든 배우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같이 함께하는 배우들도 서로가 서로를 진짜 아끼고 눈을 보면서 말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싶어서 정말 많이 배운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항상 서는 사람들은 뭔가 자존감이 높거나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한다거나 뭔가 당당한 사람들이 여기에 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제 자신한테는 뭔가 그 누구보다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제일 많이 힘들게 하는 게 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저 자신을 엄청 채찍질 하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너무 못한 것 같은데 하고 항상 만족했던 촬영이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배우를 할 자격이 있는 건가? 이 역할을 맡을 자격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고민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매번 그 힘들게 버텨왔던 제 자신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저스트 이창호 대표님을 비롯한 저스트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선배님, 후배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저 정말
이제 자랑스러운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배우로서 정말 진정성 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